대해서. 자,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오이 피클처럼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걸킨이라는 이름 닉네임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30 Saint Mary Axe is a famous glass-covered tower in London. 런던에 있고 유리로 덮여진 타워가 되겠습니다. 다 유리로 되어 있죠? It was built in 2003. 자, 2003년에 지어졌습니다. 어디에 어떤 곳에 Baltic Exchange. 자, 이 Baltic Exchange는 뭡니까? Baltic 뭐 예전 이름으로 해운 거래소라는 의미인데, 자, 어떤 건물이었냐면 1992년에 자, 범벌드 폭발을 당했다. 오, 진짜? 자, 그 Baltic Exchange가 used to stand, 서있곤 했던, 지금은 서있어, 안 서있어? used는 뭐뭐 하곤 했다, 뭐뭐 이곤 했다. 과거에 이 건물이 있던 그 부지에 2003년에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큰 괄로 묶어서 사이트를 또 보겠습니다. 관계 부사로 쓰였네요. 자, the building is home to offices of many companies such as the global insurance firm Swiss Re. 자, 이 건물은 자, 뭐다? 많은 사무실들, 많은 회사들, such as 어떤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글로벌 인슈런스는 보험이죠, 보험. 뭐 세계적인 보험 회사들. 예를 들어서 Swiss Re와 같은 세계적인 보험 회사인 스위스 레와 같은 많은 기업들, 많은 회사들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컴퍼니즈를 꾸며주게 되겠죠. 어? 집이다. 그 건물은 집이다. 누구에게 있어서? 사무실들에게 있어서. 많은 회사들, 스위스 레와 같은 회사들. 즉, 스위스 레와 같은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입점해 있는 곳이다. 자, its design has a strong frame with triangular panels on the outside. 자, 디자인은 강력한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패널입니다. 바깥쪽에 또 spacious 하면 이거 아주 넓은, 광활한, 넓은 circular floor가 있어요. 원형의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 plan on the outside. 뭐죠? 내부에는, 외부에는 삼각형으로 된 패널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어떤 원형의 바닥으로, 널찍한 바닥으로 되어 있다. 뭐, 내 외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단락의 중심 내용은, 자, 위치가 어디에 있다. 예전에 Baltic Exchange가 있던 곳이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건물의 내외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41 floors of the tower. 자, 41층은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죠. 자, 그리고 larger in the middle than at the bottom이니까 바닥보다는 중간 부분이 더 깁니다. 자, 요 길이가 더 깁니다. 요 바닥보다도 요 길이보다도 중간이 더 길게 이렇게 좀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The building forms a point at the top. 자, 끝에는 어때요? 뾰족하죠? 그래서 자, 꼭대기는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떤 닉네임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Gherkin. 뭐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뭐 때문에? Because of pickle-like shape. 자, 피클을 닮은 이 모양 때문에 Gherkin이라는 닉네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0 Saint Mary X라는 이름의 이 타워는 원래 계획이 되었습니다. Was planned. 계획이 되었어요. As 뭐로서? 환경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건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The thicker middle section, 중간에 아주 두꺼운 부분,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창문들은 자, 도움을 줍니다. 주어, 뭐가 have to let, 공기와 햇볕이 건물 안으로 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말은 뭡니까?
중간이 둥근 이러한 부분과 계속 자 컨티뉴어스면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이런 창문의 구조가 공기와 햇볕이 건물 안으로 잘 들어오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There are gaps in each floor. 각각의 층에는 틈이 있어요. Gaps 뭐와 함께? Six pipes in each gap이니까 각각의 이 틈에는 6개의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 이 차이가 pull air out of the building in the summer. 자, 어떻게 합니까? 자, 건물, 자, 여름에는 어떻게? 공기를 건물에서 어떻게? 빼낸다고죠? pull, 공기를 밀어버리는 거야. out of building이니까 건물 안에 있는 공기를 밀어버리는 거야. 시원해지겠죠? 그리고, Pass heat from the sun into the building in the winter.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전달해줍니다. 어디로? 건물 안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 덕분에 어떻게? 난방비도 훨씬 적다라는 거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햇볕은 gets deep inside the building. 자, 뭡니까? 낮 동안에 햇볕이 건물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줄입니다. The need for artificial light. 뭐죠? 인공적인 조명을 덜 필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빛이 들어오게 만들었으니까 자연 조명이잖아. 자연광이잖아. 그래서 이런 전등 많이 안 켜도 된다는 거죠. Because of these features,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30 St. Mary X는 비용이 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반의 비용이 듭니다. 어떤? What a similar size building might cost to cool, heat, and light. 비슷한 크기의 건물들이, 자, 냉방을 하고, 난방을 하고, 조명을 하는데 드는 비용에 드는 것에 얼마가 필요하다? 반만 든다라는 거죠. 즉 절반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뭔데? 그래서 뭡니까? 환경 친화적인 건물이다라는 타이틀을 얻고 있는 거죠. 또한 The shape also makes wind flow around the building rather than pushing it down to the street. 그리고 그 모양 형태가 또한 어떻게 메이크업이 바람이 흐르도록 만들어져요. 건물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집니다. 레럴 댐뭐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기보다는 아래로 밀기보다는 그 바람을 거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 쪽으로 원래 건물에 바람이 부딪히면 이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바람이 확 오는 거잖아. 그러지 않고 둥그런 구조라서 그냥 옆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람이 건물을 쉐이크, 막 흔들지도 않고, 또는 자, 어떤 그밭 아래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건물은 바람이 오면 밑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람 맞고 이렇게 건물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데, 흔들흔들하죠.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쏙 지나가도록 이렇게. 정확한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접속사 때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쉐이크 1번, 그리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도 않으니까 2번 되겠네요. 자,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buildings in London skyline. 자, 런던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 요거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가장 잘 띈다라는 거죠. 건물들 가운데 하나로서 30 St. Mary X는 또한 가장 혁신적인 건물들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구조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One of가 되어 있죠. One of는 뒤에 뭐가 오는데? 뒤에 당연히 복수 명사가 오죠. 여러 건물들 가운데 하나. 근데 얘는 왜 복수가 아닌데? 디이노베이티브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돼서 복수 명사가 됩니다.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
The old 하면 old people, 머만 사람들. 요거는 뭔가 더 the innovative에서 혁신적인 건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해서 복수로 취급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타워는 친환경적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두꺼운 중간 부분과 이어지는 창문이 공기와 햇볕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층층마다 이치 다음에 단수명사 오죠? 각 층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갭, 단차가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그 각각의 틈 안에 6개의 파이프가 들어가요. 이 파이프의 역할이 뭐다? 공기를 어떻게 pull out. 건물로부터 여름에 빼내는 거다. 아, 요거는 pull out 오브니까 빼내다라고 봐야 되겠네. 공기를, 건물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주네. 에어컨 역할. 그죠? 여름에는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줘가지고 에어컨의 효과를 누리고요. 또, 겨울에는, 자, 태양으로부터 온 이 열기를 어디로? 건물 안으로 또 밀어 넣는 역할을 해줍니다. 겨울에는. 낮 동안에는 햇볕이 건물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서, 자, 뭡니까? 인공적인 조명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 건물은 비슷한 사이즈의 건물들이 냉난방을 하고 조명을 하는데 쓰이는 것의 절반만큼만 비용을 쓰면 되는 거죠. 형태는 또한 바람이 건물을 흘러가게끔 만들어서 자, 거리로 푸시다운 바람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건물을 흔들지도 않고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던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이제 마천루 고층 빌딩들, 자, 런던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들 가운데 하나인 이 30 세인트 메리 X는 가장 혁신적인 건물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면, 자, 문제 한번 잠깐 보고 정리할게요. 사이트는 그러면 A번 뭘까요? 사이트는 당연히 위치가 되겠죠? B번 되겠고. 그 다음에, 자, 2번의 문제.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 그것은 residential property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뭡니까? 고주민들의 어떤 그, 주거용 공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2번이, B번이 정답이 아니고, 아니, 정답이고, C번에, it is thickest in the middle, 중간이 제일 두껍고, 꼭대기는 제일 뾰족하다고 했으니까 제일 얇겠지. C번은 맞죠? C번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feature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특징. 그래서, characteristics. 두 번째 단락, 친환경적인 건물에 따르면, 자, 사실이 또 아닌 거.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거. 중간 부분이 큰 거, 사이즈 맞죠? 이어지는 창문. 또, 각의 차이, 틈. 이게 안에 6개 파이프가 들어가가지고, 뭐, 공기를 빼고 내고, 뭐, 빛을 하잖아요. 그죠? The lighting control system, 뭡니까? 조명 컨트롤 시스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D번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